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취득한 계기는 회사에서 장려하기도 했고 자격수당이 있어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이 매달 치킨 10마리 이상을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고요. 합격했을 때는 정말 그간 노력했던 게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필기는 대체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실기가 문제죠. 기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선박 연료 탱크 주입 기준 같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으셨다면 60점을 넘기기가 좀 힘든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것을 보면서 공부의 깊이를 좀 더해갔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법 하나 추천드리자면 저는 무작정 노트에 보고 베껴 쓰는 거는 정말로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지 공부법이라고 공부를 한 뒤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백지에다가 기억나는 부분을 계속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쓰지 못하실 텐데 공부를 진행하면서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직접 써보면서 머릿속에서도 정말 정리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만 하시는 걸로 A4용지 몇 장을 채울 정도로 이론이 정리가 돼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원소기호가 정말 익숙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19금 암기법이 있는데 그걸로 아주 쉽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들을 때는 이거 했는데 또 하나 싶으실 텐데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왜 외우라고 하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여승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물의 거장이십니다. 저는 산업기사부터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한 번에 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혼자 있다면 정말 먼 길이었을 텐데 교수님 때문에 죽지밥 쓰듯이 단기적으로 빨리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기시험은 솔직히 웜업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론 공부도 기출문제 푸시면서 틈틈이 하시면 합격에 아주 도움되실 겁니다. 백지공부법 제가 추천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합격까지 전력 질주하셔가지고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